왔다 와서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변창꽃 달궁계곡의 폭포와 수심을 보겠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수심이 5m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접근 금지, 수영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완리섬 중으로 당겨서 저 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이 강바닥에 시퍼런 저 물을 지금 계곡에서 폭포가 되어서 떨어지는 저 물에 낙차가 심하지는 않는데 그 폭포의 위력이 대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 부위로 겨울이를 일으켰고 수영이 있었을 때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강은 좋습니다만은 계곡은 좋습니다만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장비를 갖추지 않고 여기 첨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뱀사골 지리산 달궁계곡 뱀사골의 꼭대기에 거기에 엄청난 깊이의 폭포를 가집니다. 계곡 폭포가 바로 여기 달궁계곡 앞에 있습니다. 달궁계곡의 폭포와 깊은 수심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